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냄새입니다. 하나님 냄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다니셨습니다. 인간의 말과 사람의 지식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일주일 편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은 뭐 자주 전화가 오십니까? 또 통화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손이 아파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서 늘 우리 집사님한테는 미안한 게 없는데 집사님 손한테 미안해가지고 우리 저기 사택 청소하시고 한다고 제가 좀 거리가 가깝고 이러면 제가 그냥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역자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신다고 그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세고 계시니까 그 칭송과 그 상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멘. 다 그 전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는 거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까? 잘? 잘 안 자라죠.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었을 때 땅이 돌이 없고 폭신폭신하면은 씨가 잘 자라죠.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옥토같이 포근한 땅이 될 때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성을 깨우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의지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성을 말씀이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보통 계산하죠. 아,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이성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다가 의지하라고 하느냐면 말씀에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똑같아요. 호두마을에 유명한 게 뭡니까? 미역 양식하는 거죠. 자, 미역 양식을 할 때 미역이
저기 양식장에 가서 지가 알아서 큽니까? 그렇지 않죠? 자, 미역 양식을 하려면 처음에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역 어디서 가져와요? 중남 태안. 인공 체면을 해서 그 실내에서 먼저 키우죠? 그 실내에서 키워서 그 키운 종자를 다시 정식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양식을 해서 다시 조금 더 키워서 바다로 갖고 와서 바로 키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적응하는 기간을 줘야 돼요. 그 미역이 이 바다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역이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시 옮겨서 양식을 해서 그 양식한 미역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기 팔러가는 상품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미역을 하나를 키워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려면, 성장을 하려면, 자라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미역도 이렇게 힘이 든대. 미역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이렇게까지 힘이 든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랄 때, 그 자란 말씀의 씨앗이 성숙해서 누구나 다 깃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도 커서 먹을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역이 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말씀으로 채우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역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쳐도 먹고 끓이도 먹고 생걸로도 먹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어디서나 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성도, 신자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즉 교회 문턱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담긴 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배 타고 오는데 배 위에서 죽도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 그분이 아침에 배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눈 한꺼풀 뒤집으라고 보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뭐 저래? 뭐 저게? 자기만 뭐 예수 만났나? 자기만 뭐 교회 다니나? 그러잖아요.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도 갇히고 강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하러 다녀요? 복음 전하러 예수 예수는 진리다 이거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못 먹어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어떻게 만나면? 뜨겁게 만나면 이 뜨겁게 만난다는 말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을 움직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말씀의 비밀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뭘 버려야 되고 어디를 떠나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를 떠나고 예수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떠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얘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전의 경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분토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믿지 않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의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의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의심할 것도 없지, 뭐.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잘 안 풀리지?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나는 건강하지가 않지? 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따져 물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따져 묻는 겁니다. 왜? 그분이 있다는 걸 있다는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제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많은 색깔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색깔의 만남을 주십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만남을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나러 가야겠구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법궤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궤라는 말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증거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어디를 옮길 때 항상 이거부터 먼저 옮겼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저 언약의 돌판이 십계명이죠. 저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악간에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특히 이 십계명은 인간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류의 가슴 속에는 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양심이란 말 아시죠? 양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양심이라고 해요.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 우리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아는 사람.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이 좋을까요? 심판받는 우리가 좋을까요? 에이, 세상이 좋네. 심판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망한다?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사는데 기준이 없어. 그냥 막 살아.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 내가 법이야. 내 주문이 최고야.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이 있어. 근데 가장 말을 자식이 안 들어. 가장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증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인간의 본능적인 양심을 명제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게 무엇 때문에 유지가 됩니까? 아니 내가 뭐 남의 그 물건 훔치고 사람 마음대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과 싸우지 마라. 내가 힘이 세니까 저 약한 사람 때려도 된다. 그런 법 없죠? 이웃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죠? 그게 뭐냐면은 포도마을에 있는 포도법이라고는 없잖아요. 따로. 사회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약속입니다. 교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약속입니다. 왜 내가 이웃과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잘 설명 못합니다. 내가 왜 이웃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지? 왜 내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지? 그걸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성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왜 이것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하냐면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지혜가. 이 지혜가 뭐냐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혹에,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산다. 신천지, 이단 이런 데 빠지는 것도 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뭔가 억울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세상 법이니까 뭐 따라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딱 기준으로 잡혀 있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기준이 있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에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판단하는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미역이 맛있다는 건 알죠? 미역이 영양이 풍부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미역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미역이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지? 미역이 어디 돌돌 말려 있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인간은 미역을 막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요. 어디까지? 맛있다는 거, 영양이 많다는 거, 거기까지. 과학으로 생명을 규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장로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그렇죠. 아, 네. 그럼 생명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다 하면 어디로 가죠? 다 하면은 심판 받아요. 심판 받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어디 가겠죠? 지옥하고 천국하고 그 갈림길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장로님이 판단을 하셨죠?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종교적인 약속이라고.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야,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지? 이러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르지, 그거야,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 죽으면 썩어서 흙대붙지, 뭐. 그 대답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은 바로 장로님처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내가 죽어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내가 갈 데가 있다는, 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왜? 믿음이거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태양이 있죠? 저 태양이 지구하고 조금만 더 지구보다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없어진대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는데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거리를 누가 조정을 할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간단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설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신은 있습니까? 신은 있습니까? 예, 있다고. 신은 있습니까? 할렐루야. 신이 정말 있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신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있어요. 대상 사람도 잡신. 그렇죠. 잡신, 잡신. 근데 우리는 어떤 신? 우리는 어떤 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독대에 가도 장독대 귀신이 있고, 작은 방에 가면 작은 방 귀신이 있고, 찬장에 찬장 귀신이 있고, 신발에 신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학문을 배우고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도 이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드렸잖아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원래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고 물어봐요, 과학자들한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우리는 그런 분야는 취급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분야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다? 귀하다. 믿음은 귀하다. 귀한 건 뭐예요? 돈을 주고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는 거죠? 귀하니까. 믿음은 귀하다.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다? 없다. 믿음은 아무나 못 가져요. 믿음은 제가 앞서 설명이 드렸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내가 그랬죠? 선물이다. 대한민국을 약하고 인물로 5천만 남는 거니까. 할렐루야. 5천만인데 기독교의 약 1천만. 그 1천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신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자기 이득이 있거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자,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산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다?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살아라? 천국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호두 마을이 천국이 되려면 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싹 지나가는데 앞에서 좋은 냄새가 나. 야, 왠지 들어가고 싶어.
비싼 돈을 내고도 그 음식 먹고 싶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 저 사람들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난리를 쳐도 그 시간만큼은 꼭 빼서 옵니다. 왜? 뭔가 냄새가 달라. 세상하고는 달라. 그 냄새 맡으러 옵니다. 그 냄새 맡고 와요. 야, 저기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 저 장모님한테 냄새 뭐? 야, 향기가 다른 향기가 나네. 아니, 향수 이런 향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사는 거하고 뭔가 다르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나 저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뭘 하고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디 다니지?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주일에 11시나 되면, 11시만 되면은 교회에 나가네? 그럼 나도?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그러면 저 사람처럼 살게 되겠지?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냄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 향기를 품으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화라는 말 아시죠? 성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해요. 그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 나가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담배, 술 계속 마셔. 계속 피워. 그 담배하고 술을 먹는 사람, 피는 사람은요. 자기 몸에 안 좋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근데 계속 먹어. 계속 펴. 왜 그럴까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독되었으니까 치료받아야 돼. 이러죠? 병. 병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중독하고 똑같아요. 죄에 중독되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몰라요. 이 죄를 멈출 수가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 그 사람이 죄에 중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 치료는 어디서 한다? 종합병원 가서? 아니요. 여기. 무엇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구약으로. 신약 구약 알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면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에 중독돼도 몰라요. 죄에 중독됐는지. 담배하고 술에 찌들어 살면서도 몰라요. 이게 정말 몸에 나쁘다는 거 뻔히 알아. 알면서도 못 끊어.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꺾어야 돼요.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를 꺾어야 돼.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꺾어져야 돼. 어렵지. 어려워.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어려워. 그럼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렵지 뭐, 밥이나 먹자. 그래요? 아니잖아요. 장로님도 하는 방법이 있을걸요? 장로님 나름대로 내 고집이 세니까, 아, 내가 좀 꺾어야겠다. 그럴 때는 뭐 합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 좀 하나요? 내가 좀 져줘야 되는데. 이러고 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혹시라도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실수한 게 없는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기 이제 내가 닦는데 네. 이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거친. 그렇죠. 아니 내가 이래봬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닦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두 개 먹을 거 하나만 먹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화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이러면 참 좋아하시겠네?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판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여기 앉아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 아이고 허리야 막 죽겠다 막 빨리 안 하면 저런 거 스프게로 또 왜 이렇게 길어 산다 막. 오늘 옛날 분이 왜 그러냐면 나는 빨리 맞추고 싶어요. 나는 더 빨리 맞추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 이거 네 오늘 아침에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할 때 우리 판단이 좀 허리해지거나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준이 뭐를 해야 된다? 바로 말씀의 빛을 잡아. 진리의 빛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다른 거에 딱 갖다 붙여서 과학이고 이성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이 내가 뭐 믿음 생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사람이 한번 좋으면 나는 우리 정 집사님, 박 집사님 너무 좋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집도 새끼 채워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얻고 다니고 싶어. 진짜.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정 집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우리 박 집사님 얼굴만 봐도 좋아. 사람이 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좋아. 그 사람은 신발만 봐도 좋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저기 밑에서 우리 십자가만 봐도 배가 불러.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좋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그런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나는 저 권사님만 보면 좋아. 저 권사님한테는 내 고민 걱정들이 다 털어놓고 싶어. 우리 장로님한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리광 부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호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죠. 다 가져가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해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나한테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해줄 거야?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마세요. 근데 내가 하나를 도와줄 때 저 사람은 난 못 도와줘.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나?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어려봐.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요. 기독교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어려봐. 어려우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뭘로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왜 예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내 죄를 누가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야 네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이제 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도 갈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